자, 7월 30일 퇴근했습니다. 광화문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있는 광화문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매미가 아직 복권을 안 사서 복권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30일인데 저희 회사는 말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래서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사실 무겁고 월급 받아도 용돈이 그냥 고정급입니다. 연봉과 월급이 올라도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무슨 폼폼남 뭐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저는 용돈이 40이지만 제 와이프는 용돈이 30만원입니다 내가 40만원 쓰고 우리 와이프가 100만원 쓴다, 못 참아. 그런 거 절대 못 참아. 그 외에는 그 생활비랑 투자, 저축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저 복권 혹시 있나요? 복권? 복권 안 팔아요? 복권 혹시 있나요? 복권이었습니다. 아, 복권 어디 있냐고. 로또 판매점. 어디 좋아. 여기. 야. 안녕하세요. 저 스피또 파나요? 예. 스피또 5장만 주세요. 드디어. 오늘도 여러분들께 행운 배달하러 갑니다. 자, 좋아요. 아, 뭔가 나를 딱 아는 척 하는 사람 있으면 갈 텐데 아무도 또. 하여튼 광화문만 오면 내가 안 보이나 봐. 아무도 그 인터뷰 의미 주질 않아요. 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짧게. 쌤 잠깐만. 아, 고맙습니다. 여기 잠깐. 아니요, 한 번만. 아, 쌤 한 번만. 아, 진짜 짧게 한 아니, 5분만. 남편이 지금 여기 앞인데 봤다고. 나 봤다고? 카톡하고 있었거든요. 아, 남편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야, 미쳤다. 남편분이 저를 알아요. 결혼 잘하셨다. 오빠. 잡혔다. 아, 잡혔어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이번 달에 했어요. 미쳤다.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저기 오신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많이 보던 분이라서.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두 분 각자 직장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번 달에 결혼하셨다고. 아, 네, 맞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했나요? 그 연령대가 두 분. 95년생이고. 저는 92년생. 그럼 얼마나 교제하다가 결혼하셨죠? 2년 좀 넘게? 3년 안 되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취준 스터디 하다가. 아, 네.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아니, 근데 요즘에 보면 저번에 그 모쏠 형님을 만났지만 이성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조언이요? 네.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되니까 직장인분들은 영어 회화 스터디나 그런 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요즘 보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결혼 준비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서 안 한다 그러는데 실제 맞죠. 돈이 많이 드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그냥 우리는 예산 안에 하자 했는데 네. 하다 보면 계속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조금씩 절약하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허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솔직히 집이 작아도 상관없는데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최소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빌라 중에서도 평수가 좀 있는 컨디션 괜찮은 그런 데가. 그러면 그 결혼하고 나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점에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사니까 옆에 항상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모든 결정 같이 하고 재밌어요. 그럼 지금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모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갈 그런 생각을 좀 느끼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생각을 이제 살짝 눈치를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아, 네. 출산을 조금 이게 망설이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자가 돈도 많이 상하는 것도 그렇고 돈도 진짜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좋은 거 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준비가 조금이라도 더 되고 나서 낳고 싶다? 이런 생각. 지금 혹시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 이런 거를 좀 보장해주나요? 다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공기업. 야, 그러면 열심히 좀 쉽겠어요. 네. 이제 집에 다녀오신 거죠? 아니요. 퇴근하고. 이렇게 좀 복장이 좀 자유로우신데? 저도 일단은 공기업이기도 하고 현장직이다 보니까 근무복이 따로 있고 해서. 아, 두 분 그럼 다 공기업 다니시는데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 많이 보러 다니기. 저는 제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제가 다 넘고 다 시험 보러 다녔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야, 그 취준생들 보면 떨어질까 봐 응시 자체를 좀 꺼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맞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저희가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복권입니다. 이게 당첨되면 30%는 저한테. 저희 너무 센데? 제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70%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번 짧게 할 수 있을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잠깐. 갑자기 안경 쓰셨어요. 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잘 보려고. 몸이 엄청 좋으신데? 혹시 약간 피트니스 이쪽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대학교 4학년이고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마음 맞는 형들이랑 기술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혹시 다니시는 학교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여기 서울까지 올라와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2주 동안 그냥 서울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사람도 어느 게 불편한지 이런 거 그냥 알아보려고 서울 출장 와 있습니다. 어쩌다가 창업의 뜻을 가지게 됐을까요?
21살 뭐 군대 있을 때 대단하신 분들 책도 많이 읽고 영상이나 봤을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되게 영하고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꿨던 꿈이랑 네네. 실제 그 졸업을 앞두고 마음가짐이랑 다르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 이렇게 취업하는 거 보면서 불안하다거나 나도 취업을 해볼까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딱히 막 엄청 부러워서 열등감이 든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야,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자꾸 남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열등감 가지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할 거 잘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후부터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하신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창업에 대해서? 아, 처음에는 취업 준비해라 창업 뭐 창업이 하는데 20살 때부터 계속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아,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봐라 응원해주시는 수준까지 왔네. 이야, 지금 25살? 네네.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인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까? 아니 거의 K 일론 머스크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창업 아이템 같은 게 좀 결정됐을까요? 저희가 막 엄청 오랫동안 개발 준비도 하고 시장 조사 해봤다가 네. 경쟁사에 어떻게 운 좋게 기술 이사님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거기는 엄청 유명한 그룹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게 아니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제 바로 드롭하고. 야, 그러면 지금 멘탈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 표정이 또 굉장히 밝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창업은 네. 돈이 많아야 된다, 금수저들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 출신이 너무 안 좋다거나 내가 머리가 안 좋다거나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한다? 그건 너무 변명인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인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성지가 된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희망을 드리고 있어요. 창업하시는데 만약에 된다면 좀 보탬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당첨권 5억 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아니 너무 오늘 순조롭게 연타석으로 이제 두 건이 됐어요. 전 첫 취업이 2011년도였거든요.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주변 친구들이 뭘 하는지 보게 되고 왠지 그 친구들이 하는 거라면 좀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막연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심지가 굉장히 곱네. 잘 될 겁니다. 화성 갈 거니까. 야, 그리고 저 결혼하신 분들도 너무 밝은 것 같아. 나는 정말 공감하는 게 우리가 시작부터 모든 걸 갖추고 할 수는 없어요.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강남 아파트 살고 싶다고 내가 신혼 때부터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목표일 뿐이고 시작은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조금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꾸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거. 아, 좋아. 겨드랑이가 이제 물 떨어질 것 같아. 겨드랑이에서 지금 장난 아니야. 아, 덥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짧게 어려우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짧게 인터뷰 한번 잠깐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한번 짧게 가능할까요? 저희 나쁜 사람들 아니고 연봉 절대 안 물어봐. 연봉 아, 네. 물어보면 절 때리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네. 두 분 다 직장이시고 네. 오늘은 어쩐 일로 광화문에 오신 거죠? 저녁 먹으러 왔어요. 직장이 어디세요? 저는 연희동. 연희동에 회사가 있어요? 전자재. 전자재. 한국생명대. 두 분 만나신 지 얼마 되셨죠? 1년 정도 왔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 받았어요. 그럼 두 분은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0대고 네. 여자친구 20대. 이야. 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연애나 결혼을 기피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제 주변은 결혼 친구들도 많고 비혼도 생기고 있는 추세인가요? 솔직히 결혼은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애까지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없어서? 바빠서? 모르겠네요. 저는 연애를 기피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연애 열려있으시죠?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여름인데 이렇게 네. 긴팔 또 와이셔츠 입고 있어요. 출퇴근 복장이 이렇게 긴팔인가요? 반팔 입어도 되는데 저희 회사는 좀 양복을 입어야 되는 편이에요. 몇 년 차세요? 네, 3년 됐습니다. 3년 다니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예요? 많이 있어가지고. 아, 많이 있어요? 몇 년 차세요? 지금 회사 2년 차고 네. 원래 직장 다니다가 업무가 좀 안 맞아가지고 직무 변경 네. 때문에. 지금 회사는 그럼 다니시면서 네. 느끼는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얘기해도 될까 안 될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외국에서 좀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거든요. 좀 많이 만족하고 다니는 회사이기도 해서. 아니 딱 복장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일 것 같고 네. 회사 얘기하면서 외국계에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문화가 네. 많이 다른 게 있어서 말할 때마다 놀랍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인가요? 커리어나 결혼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 네.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아, 오늘 이렇게 던지신다고요? 아니요. 20대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고 저는 재취업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친구들에 비해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나 인생의 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좋은 가정 이루면서 잘 살고 싶다. 거창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열심히 하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하게 그냥 살고 싶은. 아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네. 인터뷰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좋은데 쓰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 이렇게 내가 목표나 꿈을 물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그 저도 갈 길이 먼 것 같고 공감합니다. 저도 갈 길이 멀고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았어. 인간의 모든 불행은 긴 수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균 수명이 그냥 확 줄여. 자 그래요. 지금 구독자분을 한번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 저 어디 오실 때 됐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야,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제가 서초여가지고 서초에서 여기까지 여기 나오려고 여기도 하고 교보문고도 한번 틀렸어요. 어떤 책을? 제가 원래 전공이 영화였다가 마케팅으로 바뀌었거든요.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마케팅의 거장 필립 코틀러의 책을 좀 보려고. 필립 코틀러. 아니 실제로 근데 업무를 하다가 네.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한가요? 제 말에 설득력을 좀 얹어주려면 라는 쪽을 좀 해야 어른들이 제가 공부 좀 했구나. 설득이 잘 안 되는구나. 기존에 하는 것도 어쩌면 방법이니까요. 따르려고도 하고 새로운 것도 하려고 하고.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마케팅 쪽이시네요, 그쵸? 따지고 보면 마케팅 팀 안에서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신 지 얼마 되셨죠? 횟수로는 4년 차. 원래 영화를 하시다가 영화를 안 하시고 회사에 입사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영화 방송 뭐 이쪽에 있을 때만 해도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생기고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일도 생겨가지고. 그러다 이제 취업을 하니까 일단 월급이 안 밀리고 나오니까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4대 보험을 내본 적이 없는데 든든하더라고요. 퇴직연금도 따로 있고 하니까. 근데 전혀 다른 전공에 네. 경험도 경력도 없었는데 지금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좋은 어떤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PD를 구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됐고 회사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다가 마케팅 팀으로 저희 팀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 업무도 받게 되고. 유튜브 채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회사가? 네 저희도 있어요. 마이리틀 타이거라고. 마리타 장난감. 맞아요. 그 스타필드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여기 봐봐. 대연파 저도 애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 거죠? 그게 원래 삼성 출판사 거예요. 핑크퐁인데 삼성 출판사? 맞아요. 회사 잘 갔다 진짜. 회사는 뭐 워라벨 이런 거 잘 지켜주나요? 워라벨은 진짜 좋은 게요 승무원 정도로 육아휴직이랑 임산부에 대한 그 혜택이 너무 좋아요. 지금 혹시 임신? 저는 아무도 없어요. 아직 없는데 그 여성분들이 많은 회사인가 봐요, 그렇죠? 거의 한 90% 근데 그 보통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면은 네. 여초회사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근데 소통으로 안 되는 데는 없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막상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경우가 되게 다분하더라고요. 또 그 상사분들이 눈치를 채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죠. 좋은 분들이랑 일하시나 보다, 그렇죠? 네,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원래 잘 옮겨 다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었나 했는데 어쩌면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너무 공감한다. 저도 원래 네. 지금 회사는 8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 이전 회사는 1년 이상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만둘 때마다 나는 왜 적응을 못하지? 약간 나보자 같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니고 있잖아요. 오래 다니니까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이유가 뭐예요? 오래 다니시는? 왜냐면 이게 보통 그 회사 인사팀이 선호하는 그 지원자 중에 유형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한 사람, 두 번째로는 빚이 있는 사람. 족쇄. 빨리 못 나간다. 근데 물론 좋은 회사에 좋은 회사고 네. 하는 일이 또 저랑 맞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안 맞는 일만 하다가 나랑 맞는 일 한번 만났을 때 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91년생. 예전에 저 때만 해도 30살 넘어가면 노총각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불안하거나 좀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먼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니까 네.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불안감이 좀 덜해졌어요. 먼저 해주니까 네. 배우자 혹은 남자친구의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특이해요 제가. 그 원하는 스타일이. 개그맨이나 또 유튜브 채널로 따지면 어떤 쪽 취향이시죠? 뭐 의존하거나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ENTP 같은 사람과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몰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쪽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생각하고. 그럼 지금 업무가 정말 잘 맞으시는 거네, 그렇죠?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일에 욕심이 생기면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해야 될 것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바쁘고 그 고민할 것도 많고 그런 데서 받은 스트레스는 요즘 어떻게 풀어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뭐 여름에는 친구가 서핑샵을 해가지고 생 다니고 이런 거 풀어요. 놀기 바쁘시네. 아니 근데 그 돈을 많이 못 모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또 소비가 좀 많이 나가는 취미들이잖아요. 네. 그거를 주식으로 충당을. 어느 쪽 분야 투자하고 계시죠? 저는 대한민국인. 아 미국 주식에다가? 네. 하나만 얘기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미쳤? 종목이 어떻게 되죠? 제일 많이 든 거는 이제 1대1:1:1. 아 비맞냐? 네. 존버. 네. 지금 원하시는 거 대학원 네. 뭐 공부도 그렇고 네. 투자도 그렇고 네. 노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아 저 바쁘다 아 이루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저희가 네? 희망을 드리고 있거든요. 1등 5억 원 1등 당첨되면 뭐 하시겠어요? 조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 와 진짜 주갤럼이. 자 복권이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남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짧게 자, 한 번만.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CJ대한통운에서 물류 이렇게 배차랑 이런 도급 쪽 하고 있습니다. 어 대기업. 그러면 지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7년 차예요. 야, 좋은 회사인가보다 대한통운, 그쵸? 좋은 회사입니다. 복지가 좋고 연봉도 잘 주고. 제일 좋은 복지가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임직원 할인 올리브영 40% 할인. 이야 40%는 너무 많이 해주는데요? 네 맞아요 많이 해줍니다. 지금 왜 이렇게 눈치를 보시죠? 편하게 아, 편하게 했죠? 네, 네. 다니시면서 네. 그만두고 싶었던 너무 힘들었던 그런 순간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해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회사가 뭐 예를 들면 55살에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냥 재테크 같은 거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제가 가진 뭐 능력을 좀 활용해서 부수입 같은 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올해 할 거예요. 올해 이제 하실 거고 내년 초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엄청 착하고요. 서로 좀 이해해주고 힘들 때 이제 옆에서 많이 조언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여서. 요즘 보면 또 젊은 분들은 결혼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결정이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냥 둘 다 결혼에 대한 의사는 있고 가족에 대한 좀 애착이 있다 보니까 결혼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결혼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변 팀원들이나 동료분들 보면 실제로 결혼을 많이 하나요? 저랑 제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한 복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고민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인생을 5점 만점 평점 매겨본다면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5점으로 그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평타 이상의 노력을 해왔던 것 같다라고 해서 3.5점 정도.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 해주신 분들한테 희망을 좀 나눠드리겠거든요. 네. 요거 1등 5억이라고 합니다. 요거 당첨되면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부모님한테 많이 받은 게 있어서 부모님한테 절반 드리고 나머지는 결혼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퇴근길이라 그런지 다들 너무 밝아서 저도 이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신혼부부도 그렇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 이렇게 결혼 준비할 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사실 그냥 그래야 되는 것 같아. 결혼이나 출산 뭐 이런 결심은 사실 그런 거에 장단점 혹은 뭐 알아보고 하면은 그 고민의 시기만 길어지고 계속 좀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퇴근할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퇴근하세요. 자, 아유. 자, 아유. 이거를 이제 끄고.